비레스. 와. 저 화염 있는 쪽 왼쪽으로 붙어서 빨리 가요. 아,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가자. 저 아이템 있는 부분 바로 왼쪽? 알겠습니다. 자, 이때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스파키미니, 못 가진 자 스파키미니, 가진 자로 돌변하는. 됐다. 이거 맞아? 야, 알겠습니다. 한번 장비를 화염의 검을 얻었어요. 화염의 검을 얻었어. 야, 세진 거야 이제? 좋아진 거야? 이제 빨리 가자. 착용이 됐어. 됐는데요? 착용이. 근데 착용 됐어. 됐어. 성취감 쩔어. 잠깐만요. 제 놈은 한번 쏘고 갈게요. 자, 가자. 한번 쏘고. 이때야, 이때 가는 거야. 이때 가는 거야. 이때 가는 거야. 됐어. 가자. 가, 그냥. 무시하고 가. 무시하고.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있나? 여기, 횃불이 어디 있나요? 우와. 다시 올라가서. 아. 폐염 있는 곳에, 예, 그렇군요. 얘네 죽은 놈들이지? 설마. 다시 살아나지 않겠지? 저기 있다. 폐염. 6층. 여기 있다. 히이. 오늘 진짜 예? 아이템이요? 나 아이템 못 봤는데. 여기 있다. 여기구나. 무서워. 여기도 있던데요? 요거는 못 먹나요? 늑대님 반갑습니다. 저거는 못 먹나 봐요. 흰연기가 사람이에요. 저거는 못 먹나 보네. 에스트병이요? 근데 좀 위험할 것 같죠? 그렇구나. 듀즈님은 이거 보스를 이번 판은 깨셨나봐요. 에스트병이요? 업글 저번에 그 조각 하나 줬는데? 업글이 안 되는 건가? 누리자, 누려. 예, 화방이한테 하나 줬어요. 조각으로. 우와! 두 방에 죽네? 대박이다. 와, 두 방에. 두 방. 제 친구도 이제 플스 3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라고 말씀하시네. 야. 난 너희들 이제 상대 안 해. 상대 안 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잠깐만, 아이. 잠깐만, 죽으면 안 되잖아. 죽으면 안 되지. 형 죽으면 안 돼, 형 죽으면 안 돼. 놀래라. 얘 상대 안 해. 오늘 장사 안 해. 일단은, 이쪽으로 온놈한 놈씩 다 처리할게요. 그게 낫겠다. 들어와. 들어와. 와, 3명. 좋았어. 그러면 죽는다. 저 계단도.
됐다. 됐어. 됐어.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이쪽이 아니고 틈새 동굴 하방녀들의 거주지로. 왜 또 여기냐고요? 아 아니요, 뭐 얻었어요. 좋은 거 뭐 얻었어요. 월재님, 예,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7500을 모아야 돼요? 하, 7500 언제 모으냐. 화방의 거주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부패한 거인의 숲이요? 오. 다시. 제가 게임을 어제 시작했거든요. 어젠가?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마음이 꺾인 자에. 프레덴 잘가. 빠이빠이. 일 열심히 해. 부패한 거인의 숲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탑이 있고 마음이 꺾인 자의 도주처가 있네요. 계약을 먼저 하라고요? 계약하면 되게 일찍 죽던데. 계약? 안녕하세요. 화방류의 거주지? 그니까 여기 화방류의 거주지잖아. 프레덴 잘가. 예, 케우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했습니다. 무서유. 알겠습니다. 예, 위쪽. 여기 제가 했는데. 뭐야, 또 있어? 저번에 먹었는데 내가. 저번에 먹었는데 또 나왔다? 희한하네. 리젠이 되는구나. 일정한 시간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계약을 하면은 메듀라로 가서 계약을 먼저 해라. 메듀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험난하게 된다고 그러던데요. 어려워진다고. 아, 검 얻었다. 기분 좋아. 네. 아, 맛있어. 초코파이. 난이도가 좀 내려가는 느낌. 난이도 내려가고 싶었어요. 난이도, 자, 계약하자. 계약하자, 가자. 패자의 계약. 화방녀 뒤쪽에 탑 쪽에 앉아있는 사람. 바닷가 탑 쪽. 바닷가 탑 쪽. 여기. 바닷가 탑 쪽. 여기. 계속 말 거세요. And where each 강대한 수 뭐지? 계속 말해야 되는구나. 아, 뭐 이런 게 다 있냐? 우와, 청교? 계속 말해야 되는구나. 야. 계약을 맺겠습니까? 예스! 당연히! 조필로 획득했습니다. 약한 자의 계약. 정해진 거! 좋았어. 계약 맺었어. 현명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반지를 착용하세요. 반지를 여기다. 와! 야, 이게 뭐야? 오호. 반지 착용했네. 예, 열쇠 구했어요. 대장장이 열쇠 구해서 줬어요. 줬는데 화를 주더라고요. 겨우겨우 구해서 줬는데, 대장장이. 이 보시면은 대장장이 문 열렸죠. 이렇게 대화해 볼까? 한번 얘기 레벨업을 해야 될 때가 됐나? 일강이요. 오. 무기 방어구를 강화한다! 이래! 강화한다. 강화한다. 화영의 롬서드 1강.
아, 일강 강화 2100이요? 어? 500소울이라는데요? 500소울로 강화. 어, 돈이 부족 돼요? 아, 오! 강화했어. 강화했어. 파편이요? 2강도 가요? 오, 2강은 안 돼요 지금? 어, 파편? 어떤 파편을 말하는 거죠? 스몰 레더 실드 시미터 지팡이 크로스보우 파편. 파편이 한 개 800소울? 쐐기스 파편? 파편이 있다고요, 제가? 파편, 어디 갔지? 파편이 있나? 어, 없는데? 자, 일단은 강화를 했습니다. 아이템 뭐 살 건 없겠고. 예, 지금은 없어요. 와, 화염검. 후, 슉, 슉, 슉. 나이스, 좋아. 하나 있던 걸 썼더니 재밌어지고 있어 점점. 대장장이 판다고 하니까요. 아, 구입창. 어, 아이템을 산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오프님은 내가 드렸나? 어, 아니 일단 오프님은 매니저 헤임하고 저기 BNS 줘야지. 미스톡의 에스트병 그림으로 가신 무기 말고 자파 쪽에. 네, 에스트병 쐐기서 파편이 있고. 쐐기서 파편 파네요. 아, 비싸다. 가 아니고 800. 장비를 강화한다. 어, 오프님 나 그 저기 왜 해임 시켰냐면 게임하는 줄 알고. 게임하는 줄 알고. 총 7개가 와,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와, 1강 했으니까 5개, 8, 5, 40, 4,000. 아, 힘들다. 이걸 일단 하나 살까요? 힘든데. 돈 없다. 돈 없어요, 이제. 돈 벌러 가자. 빨리 가서 녹아내야 되겠다. 어, 벌써 12시가 넘어갔네. 야, 오늘 많은 걸 배웠는데요? 검 얻는 방법. 저, 계약, 청교의 계약 얻는 방법. 노가다를 어디서 노가다를 할까? 저 거인이 안 나타나던데 거인 노가다 하고 싶거든요. 거인 있는지 한번 가볼까? 그냥 쭉 달려? 거인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 노가다를 하고 싶어. 용기사, 용기사 노가다요. 한번 가볼까? 가보자. 이 미아조 같은 놈. 미아조가 노가다를 망쳐놨어. 노가다를 못하게 막아놨어. 400씩 주는데. 강철. 어, 이거 재밌어지는데 점점. 어, 자야 되는데. 1시까지만 하자. 원래 12시에 종료인데 1시까지 할게요. 아니 플스 터질 거.. 없다! 아, 나 얘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렵던데 컨트롤이. 아, 얘 어렵던데. 얘는.. 아, 너무 힘들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겠죠? 얘를 잡는 게. 아니요, 보스 못 잡았어요 아직. 아이, 가지 하지 말자. 힘들다. 쇼컷 만들고 가옥 열쇠 얻어서 메듀라 마지막 진문 여시고
에스터 조각을 소울의 그릇까지 얻는 것까지. 아, 네, 고맙습니다. 와, 듀즈님은 이 어려운 게임을 어떻게, 이거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어요? 이거 원을 해보셨나 보다, 게임을. 그러면, 자, 거기가 어디였냐면, 거기로 갈게요. 문제의 장소. 문제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주탑이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주탑이었지? 주탑? 주탑으로 가서, 어휴, 이제 좀 세졌구나. 아주 할만하네, 이제 좀. 에? 내가 어저께, 얼마나, 아우, 답도 안 나와. 야, BNS, 지금 닌자 가이덴 예약 판매한다? 49달러? 닌자 가이덴, 야, 이봐. 근데 아직 플레이는 못할걸? 아마 22일 날 플레이 가능. 그럴 거야. 예약 판매만 가능하더라고. 가격이 싸. 22일에 사야 돼. 22일 전까지. 안 그러면 50달러가 넘어가. 50달러가 넘어가니까. 스팀. 플러스 주문시켰다고요? 이메일이 안 와? 네. 드럼통까지 사인드까지 진행할게요. 우와! 오, 난이도 너무 하락했어. 우와. 무적이 됐어. 작살이다. 옥션이 싸게 주면 이메일 발송이 안 해요. 옥션은 사기 안 치는데, 좀, 문의를 해보세요, 늑대님. 옥션은 믿을만 하거든요. 저도 옥션에서 거래를 많이 해봐가지고. 아, 야! 오! 야, 맞으면 안 되지, 맞으면. 나 또 맞았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 다시 채우고 가야 되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안 맞고 가야 돼. 내 스태미나 무조건 남긴다는 생각으로 전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맞더라고요. 다시 태우면 또 생기는 거 알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제가 그거 될 것 같아가지고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플러스 얼마 주고 하나요? 플러스 4? 차라리 인간이 되세요. 아, 근데 인간은 지금 아, 진짜 뭐지? 아, 죽겠네, 진짜. 아, 그냥 가자. 아, 아이템이네. 아, 닌자가 이제 하드모드 거의 다 깨갔는데. 됐어. 방패요? 블랙 아머 세트, 다운로드 받았는데? 블랙 아머 세트? 특정 코드 했는데? 됐어, 들어왔고. 잠깐만요. 아이씨, 누가 나 쏜다. 아,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 얜 또 왜 나왔어.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스트레스 받네. 아, 이건 포즈도 안 되니까. 아, 이따도 거기로 가야 돼요? 떨어지는 곳으로? 아, 원래 RPG는 내 게임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좀 할만하네. 아, 가옥 열쇠를. 그러면 숏컷 가옥 열쇠 요런 식으로.
12. 흰색 원형 방패. 씨. B. 아닌데? 특전은 방금밖에 없구나. 됐어. 어우, 좀 괜찮아졌어? 간지가 좋아졌군. 또 싸워야지, 뭐, 씨. 두 명을 한꺼번에. 두 명을 한꺼번에 때려야겠어. 됐어. 고, 고, 달려. 네, 늑대님, 안녕히 가세요. 얼른 플스4 인퍼머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불데미지 봐라. 난이도가 하락해버렸어. 난이도가 하락해버렸어. 다시 혀를 만져. 리트리벌. 그렇지. 어, 피했어. 아, 야, 넌 또 때리냐? 아, 얘 공격 패턴이. 아, 이게 외워야 돼. 가드 상태에서, 아, 이렇게. 야, 야! 아, 언제 왔어? 아, 놀래라. 갑자기 뒤에서 덮쳐. 여기 가면요, 이상한 놈 나오던데. 화염 세팅? 화염 세팅 세는거지. 저 놈 어떡하죠? 저 위에 있는 놈은 없애야 될것 같은데요? 요 위에 있는 놈이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쟤를 죽이고 가야 될것 같은데. 무시할까? 올라가면 이상한 놈 나오던데요? 뭐 덩치 큰 무서운 놈? 그럼 빨리 가서 죽여야 되겠구나. 후다닥 내려야 합니다. 빨리 가, 빨리. 풀고, 빨리 가. 됐어. 아, 안 오네. 너 왜 공격 안 하냐? 어, 잠깐만. 저 한 놈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 너, 이리 와. 어, 얘 힘든데? 잠깐만. 방패, 아. 아, 힘들어. 아, 얘 방패 때문에 힘드네. 방패 때문에 너무 힘든데? 빨리 공격해봐. 그치. 아, 진짜 이거 힘드네. 방종이역? 아, 지금 내가 이거 집중하고 있어서 모르겠어요. 한 1시까지? 아, 얘는 왜 계속 맞냐? 덤벼봐. 진짜 짜증나네. 쟤부터 상대. 어, 나 지금 피가. 아. 와,
저 밑에 또 한 놈 있는 것 같은데. 야. 아, 게임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화염병이 여기 있다. 자, 그러면 뒤에서 이쪽에서 네모를 이쯤이면 되겠죠? 이쯤? 준비하고. 아, 전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잘못 던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아, 죽는다 하더라도 던져라. 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 어. 그러면 된 거예요? 죽어도 다시 열린 거예요, 쇼컷이? 오, 야, 난 저거 상상도 못했는데 저걸 어떻게 아셨대? 어,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알았대요? 공략도 없는 상황에서 저걸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걸 아셨다는 게 대박이다. 난 상상도 못했는데요, 저 쇼컷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저걸 아, 오늘 진짜 여러가지 여러모로 진행이 지금 저 원하고 똑같은 건가? 일단 화염병 저거는 리스트병 있고. 예, 내려가지 말고. 아, 쇼컷 여는 게임이라서 그래서 그거를 하셨구나. 바로 옆으로 쇼컷이 열렸으니. 와, 아,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야, 깜짝이야. 아유, 웃긴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덤벼. 아, 저런 메시지를 무시해서 그랬구나. 바로 옆으로 길이 뿅 하고 생겼네. 에이, 떨어졌다. 저놈. 가자.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할버드. 어, 잠깐만. 아이, 힘들다 진짜. 가옥 열쇠. 거기서 뛰어내리면 되는 거죠? 아까 그 중간쯤에서. 아까 기억했는데. 그쪽으로 가서 저런 식으로 화염병을 사서 하는 거구나. 난이도가 하락해버리는 거구나. 천천히. 네. 진짜? 어? 에스트병이 생겼네, 도로. 적을 다 죽이고 가야겠어. 아, 얘 때문에. 됐어, 잡았고. 아, 나 진짜 저것 때문에 방패를 해도 맞는데.
됐어. 오케이. 자, 이제 여기가 문제라고 하는데, 아, 저기 있구나. 밑에 두 명 있고. 라곤의 생활. 잠깐만요. 좀 아래로. 내려가. 여기? 여기 있다. 이쪽이구나. 아, 잠깐. 어, 왜 라곤이 바뀌냐? 어,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됐다. 이렇게. 어. 아, 힘들다, 진짜. 아, 씨. 피치 올라가다가 죽었네. 아, 난이도가 너무. 적들은 약해졌네. 그나마 적들이 약해졌으니까 할만하지. 이거 원래 80번 죽고 시작한다는데. 자, 이제. 어, 익숙치 않으니까 이런 게임은. 내가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나무 뒤로. 아, 근데 정확히 어디로 내려가는지 잘 지금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놈이. 아, 노려. 그치. 둘, 셋, 됐어. 아, 나 저거 때문에. 아, 돌겠네. 아유, 진짜. 아, 힘들다. 아, 이거 솔직히 이 액션 답답한 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 방송하시는군요, 이걸. 아, 솔직히 이런 액션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몰입감 때문에 하는 거지. 와, 오프닝은 오늘 늦게까지 안 자네. 내일 토요일이라서 그런 거구나. 패기 있게 가는구나. 아, 진짜 이거 6만원 주고 샀으니까. 아, 이거 왜 내려가, 이씨. 어, 6만원 주고 샀으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내가 의무감에서 하는 거야. 이리 와봐. 저놈이 지고 왔어요. 그치, 뒤를, 둘. 어, 얘는 맷집도 세네. 자, 인간을 대자. 근데 이거요. 어, 이거 세 개밖에 없네, 사용. 인간으로 되는 거, 이거 몇 개를 못 쓰니까 됐다. 아. 나중 되면 썩어나요? 아, 그래요? 아. 나중 되면 썩어나는구나. 네? 흔히 팬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흔히 팬? 소환산을 만드냐. 흔히 팬이라고 그러는구나. 영체를 소환할까요? 오케이. 영체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흰펜이 뭐.. 어 얘 이거 도움을 주는 걸 흰펜이라고 하는구나. 안된다. 어.. 도움을 안.. 아 나중에 저기 썩어나게 많이 나오는구나. 아 그냥 빨리 가자. 아유 때리지 마봐. 잠깐만. 아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새놈이 나타나냐?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잠깐만. 아 도망가자 일단. 어우 힘들어. 새놈을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어. 와, 싸, 됐어. 아, 피 굴러도 맞냐? 와,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다. 야, 굴러도 맞는 거는 진짜 게임이 이거 예의가 아니지. 와, 난 진짜 굴러도 맞는 게임은 진짜. 어우, 겨우 왔다, 여기까지. 아, 힘들다, 진짜. 아 무슨 굴러도 맞게 했어. 이거 내가 하는 게임 인생에서는 그거 용납 안 돼. 굴러도 맞는 건 용납이 안 돼. 아 진짜. 아이 라곤 바꿔. 라곤 아 야 라곤 바꾸라. 이 뭐지? 이상한 데로 들어오긴 했는데. 진짜 모르겠다 진짜. 아유 또 벽이. 나 이거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요거 요 나무 이 나무 사이 줄기 이거 사이. 와 진짜 게임 진짜 뭐같이 만들었다. 아까 통과 안 됐는데. 와 이거 진짜 그래서 패드를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 어차피 처음에 100번씩 죽는다면서요. 아 몰라 그냥 막 할래. 어차피 초반에 100번씩 죽는다면서요. 안 죽고 어떻게 가. 아 몰라 그냥 가 씨. 짜증나 진짜. 아 죽겠네. 아 무슨 굴르기 하다가 맞는 게임이 어딨어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다크소울 내가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자 에휴 됐어 이제 이놈은. 이렇게 오고. 아 일로 뒤로 하면 안 맞겠지. 아 진짜 씨. 아 저기 두 마리.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자꾸 옆에서 화살은 쏘고. 아 컨트롤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가 못하는 건지 원래 어려운 건지. 못하는 건가? 몰랐지. 한번 해봐 그냥. 아. 설마 이 1000번 죽겠어?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해본 적이 없어요. 다크의 닭자도 못 들어봤어요. 아 로딩은 또 이렇게 걸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얘네들 잡고 가야 되잖아. 빨리 와. 빨리 와. 상대편 서버에 침투, 아, 침투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나, 아, 제시. 때려, 빨리.
아, 방패 계속 맞고 있어. 이 자식아. 됐다. 아유. 이놈이 나중에 됐어. 할버드, 할버드. 니가 카우방에서 나왔지. 너 이거 왜 할버드를 누르고 있어? 할버드. 으악. 됐어. 무려 이제부터. 아휴 힘들다. 나 쟤 맞춰버리고 싶어. 컨트롤 어려운 게임. 가만 있어봐. 잠깐만. 닥솔 최고 무기 할버드. 여기 못 쏘, 안 쏘는구나. 아, 여기가 제일 안전한 장소구나. 자, 그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갈게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아, 그 애들이 두 명 있는데. 이놈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놈? 아, 잠깐만. 일단. 알았어. 어? 야, 버그. 야, 방어했잖아. 아이템 주웠고, 횃불. 됐어. 힘들다, 진짜. 어디로? 아, 또 어디서 쏘냐? 이쪽, 예. 내려가면 되겠죠? 와, 됐다. 드디어 갔다. 사다리. 진짜 미쳐야 된다. 죽을 뻔했다. 아, 에스트 병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와. 안 쏘는. 이쪽으로 갈게요. 허, 이거 너무 애들이 힘들어. 상대하기가. 조심하면서 올라가고. 요놈을 미리 잡아놔야겠구나. 이쪽으로 와. 조금씩 와. 아. 됐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스파키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저쪽 활 이거 몰라가지고 말씀. 아, 진짜 이거 직진? 아, 옆을 맞으면 어떡하냐. 아,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 빨리 가자.
아, 됐다. 됐네요. 아래로 내려가서 잘 내려가야 되는데. 동굴? 여기요? 어우, 잠깐만, 토 나오겠다. 잠깐만. 성벽 쪽. 성벽 쪽. 혈쟁이 있는 거. 저쪽. 어우, 이거 떨어지면 죽겠는데. 아, 여기. 뒤쪽. 아, 좀 어려워.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라는 거죠? 아니, 난 성벽 쪽이라고 해서. 아. 어우, 쟤 되게 멀리 쏜다. 어! 어! 우와, 뭐야? 돌 굴러! 오, 내 운동신경으로 살았어. 돌 굴러가요! 아, 그랬구나. 돌 굴러가요! 됐나요? 가면 되나요? 아, 일부러 나 줄게. 인간 조각상, 어, 인간 조각상. 이거 뭐 봤구나. 이쪽? 잠깐만. 아, 이쪽 막혔구나. 위쪽에. 와, 내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다니. NPC 한 명이. 얘 누구야? Oh, I'm sorry. My name is... 어, 얘는 필요 없죠? 계속 말 걸어요? 오, 외지들 만들고 있냐요. 내가 이날의 옷은 메듀라. 메듀라에 대해서 열쇠 줄 때까지. 와, 웃긴다. 그러면 듀즈님 같이 정보,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없으면은 못 깬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 걸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줄 알고, 별거 아닌 줄 알고 말을 안 걸다가 피 보는 거잖아요. 와, 이 앞에 구멍이 있다. 황혼주. 아, 죽어도 된다고요? 어. 야. 떨어져 죽을까? 아니고. 죽을 순 없어. 우측에 있는 사다리 올라가서. 나 오늘 한거 이거 다 외울 수 있을까? 다 외워야겠다. 오늘 막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상당히 컨트롤이 어려운 게임이에요. 그나마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하지. 안 그랬으면은. 와. 아까부터 괴롭힌 활쟁이 하나 죽였고 두 마리 죽였습니다. 슝! 피가 안 달았군. 어, 재밌어진다 점점. 이쪽으로도 길이 있네. 사다리 내려가는 게 낫겠죠, 당연히. 네? 아니라고요? 뭐야? 그냥 거기로 가라고요? 아, 이쪽으로? 예. 오!
아씨, 타이밍 진짜 안 맞네. 어차피 죽으면 저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아, 바로 좀만 가면은 그거였는데. 아, 이게 나중에 인간 되는 거 이 많이 나오면 죽어도 되겠네요. 그 부담이 없으니까. 어, 인간 저기 그 뭐지? 철로 이렇게 망으로 만든 거. 아, 아니 부담이 되더라고 처음에 할 때요. 자꾸 피가 전체적으로 깎여 나가니까 닌자 가이드 시스템이랑 비슷한데. 어, 그럼 난이도가 하락이 되는구나, 제대로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게 듀즈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와, 대박이다. 메주라로 갈게요. 아, 이거 오늘 한 거 외울 수 있을까? 아, 이거 외울 수 있을까? 메주라 꺼! 아이고. 네, 잠겨있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 문을 열어요. 어, 잠겨있는 집. 근데요, 아까 그놈 말을 많이 걸었잖아요. 근데 다른 초보 유저들은 절대 못 깨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설마 말을 한 다섯 번 걸어서 열쇠를 줄까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큰... 어, 그거 알 수가 없지. 어, 난 꿈에서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어, 나중에 나오니까 괜찮네. 처음에는 얼마나 열받을까? 어마어마하게 열받겠지. 이건가?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이쪽이 아니고, 나 지금 헷갈렸니? 아, 어딨지? 정면에 큰 집, 어. 저기 있다. 어, 이거 아닌데? 맞죠. 어. 와, 이거는 초보자들은 못 깨겠다. 진짜 못 깨겠다. 와, 참. 가옥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깨?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깬 거지. 아우, 이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좌측. 이거 확인 안 해도 되나요? 뭐 아무것도 없나? 어, 여기 뭐 있다. 어, 예. 아, 파로스의 돌? 파로스의 돌이 뭘까? 파로스의 돌 얻었고. 네, 좀 이따 필요한 아이템.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측으로 가시면 지하로 가게 된다. 아, 어, 지하에 엄청 센 스켈레톤이 있어요. 어, 이쪽으로. 이 녀석은 여기 뭐지? 여기 뭐하는데요? 여기가 아닌가요? 지하로 가요? 여기 갈 필요 없나요? 그냥 구경하려고. 아무것도 없겠죠? 없어요? 어, 없구나. 어, 뭐 왠지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올 것 같아서. 스켈레톤?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왠지 쫄았어. 어, 뭐지? 어, 뭐 있다. 어, 여기 뭐 있자. 에이, 페이크잖아, 이 제작진의 페이크. 뭐지? 어, 저기 길 있네. 아, 내려갈 수 있구나. 여기, 어! 읽어볼까? 비행도구가 효과적? 뭐야, 쟤? 야, 쟤 뭐야? 이제 무서울 것 같아.
얘도 무서워. 싸움 하는 거 무서워. 일로 와봐. 얘 잡아볼게 한번. 내 능력으로. 일로 와봐. 온라인 유저가 엄청 많이 죽었구나. 여기서 나만 죽은 게 아니구나. 아, 요령 알 것 같아. 다섯 번, 요령 알 것 같아요. 깰 수 있어. 저놈만 깨고 횃불까지 가서 종료를 해야겠다. 온라인 유저가 엄청 많이 죽었대. 나만 죽은 게 아니었어. 다 게임 해본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쵸? 얼마나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이었겠어요. 패턴이 있구나. 3번 칼질로 경, 예, 3번 칼질로 경직되는 거. 패턴이 다 틀려. 패턴이 다 틀리더라고요. 긴장돼. 유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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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감이 크네요. 야, 벽, 벽, 벽. 벽망을. 해골, 스켈레톤. 스켈레톤. 예. 얘, 막지 마, 막지 마. 너 막을 때는 공격 안 해. 그치! 야! 두 번을 공격하냐? 이 자식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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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패턴. 패턴! 패턴이 너무 힘들어요. 나 울 뻔했어 지금. 여기 뭐 없나? 조사를 해야겠어. 여기 에스트 조각. 에스트 조각을 먹었습니다. 소울의 그릇. 오, 연다. 무엇이 들어있노? 소울의 그릇을 얻었습니다. 끝났네. 메시지가 궁금해. 읽어볼래? 이 앞에 구멍?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별거 없,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뭐 별거, 여기가 아니야. 농담도 많구나. 야, 프레덴 형 많이 왔어. 얘 내일 낮에 시간 되면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얘, 소세크? 아, 프레덴 아는 분이셔? 소세크가 뭐야? 오늘, 야, 듀크님이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듀즈님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여기 막 진행했어. 나 다시 환생했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병을 예. 화방여행 가서. 화방여행 가자. 아줌마? 결혼 했어? 어디 살아? 나이는 몇이야? 한 달에 얼마 벌어?